자, 253페이지, 부동산의 등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시법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요. 민법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예요. 일단 등기가 뭐냐?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분리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이라는 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등기사항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사실의 등기,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는 권리의 등기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보존등기,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등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적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 변동의 등기다.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등기부는 원래는 이게 적는 거죠. 이렇게 뭐 안영찬 뭐 이렇게 글자로 적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입등기라고 해요. 근데 글자 외에 이렇게 가입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자로 적는 것을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문자로 적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요 시점에서 등기가 됐어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등기부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할 때는 잘 됐는데 등기를 한 후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걸 우리가 뭐죠?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저는 항상 재밌는 걸 느끼는데 제 이름이 안영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적어도 이거를 안영환이라고 읽는 분이 가끔 계세요. 안영환.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적어가지고 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잘못 봐가지고 안영환이라고 잘못 봐서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걸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이니까 이건 뭐죠? 원시적 불일치고요. 안영환을 안영찬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죠? 경정등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개명을 했어요. 뭐 앙드레 영찬 이렇게 개명을 했단 말이죠. 럭셔리하게. 그러면 등기할 때는 정확히 되는데 개명하는 바람에 불일치 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고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뭐죠? 변경등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경정등기든 변경등기든 등기부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다. 만약에 등기부가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뭘 하게 되는 거죠? 말소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영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없애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말소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멸실등기, 회복등기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등기라는 건 뭐겠어요? 말소가 잘못됐을 때, 말소가 위법할 때 회복하는 게 뭐죠? 말소 회복등기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하고 멸실회복등기는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멸실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우리가 멸실등기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그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지 멸실 등기를 하는 거 아니다. 자, 땅이 있는데요.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근데 100평 모두가 멸실돼서 없어졌어요. 전부죠? 그러면 등기부를 없애야 되는데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거 우리가 뭐죠? 멸실 등기라고 하고요. 요 땅에 20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계속 유지해야 돼. 면적을 100평에서 뭐로 바꿔야 돼? 80평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부가 멸실됐을 때 뭐합니까? 변경등기라는 거죠. 멸실회복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등기부가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멸실회복등기를 한다. 이 용어 정도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면 주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순위번호를 끌어다 쓰게 되면 부기등기다. 그 다음 물권 변동이 나오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등기는 본등기.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는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넘겨보시면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해서 나와 있죠. 이거는 진짜로 공시법 내용이니까 설명 안 드릴 거고 하단에 등기 청구권에 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발생 원인과 성질이에요. 이건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아까 설명드렸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따라서 우측에 1번. 발생 원인 1번이죠. 법률 행위. 계약 단독 행위죠. 등기해야 물권이 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2번.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물권 청구권이다. 3번.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 청구권이다. 4번. 부동산 임차권 채권이죠. 환매권도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물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는 임차권이든 환매권이든 다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넘겨보시면 3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예 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나옵니다. 좀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을의 등기는 잘못된 등기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판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A에서 B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B에서 C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C에서 D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고요. 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B의 등기가 무효면 C의 등기도 무효고요. C의 등기가 무효면 D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또 A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D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A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C로 가요. 그러면 A는 또다시 C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 명의가 또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니까 또 A는 B에게 또 어떻게 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비로소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라는 이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유인성은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이 물권청구권이니까 A가 D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이런 법적 절차를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이전 등기를 다른 이전 등기 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길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소는 물권, 이전은 채권 이러면 뭐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등기 효력해서 1. 본 등기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죠.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를 시하니까 본등기라면 물권이 변동이 돼요. 2번 대항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임차권자가 자기 앞으로 임차권 등기라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무엇을 줬습니까? 대항력을 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솔직히 3번. 자, 물권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죠. 따라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된다. 이걸 우리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은 이런 겁니다. 이거 별 중요한 건 아니네요.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예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럼 얘는 왜 20년이고 얘는 왜 10년이냐? 등기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점유의 효과를 강화시켜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5번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이제 등기에 들어와서 우리 민법에서 나올 만한 부분 첫 번째가 나왔는데 이 추정적 효력에 대한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시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랑 맨날 똑같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도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화해서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해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등기도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권례적법 등용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인 거예요.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봐야 돼요? 추정받는다는 얘기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이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뭐죠? 추정이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도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이렇게 살아있는 내용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받기 때문에 을은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을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느 갑이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어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뭐 받아요? 추정받으니까 을이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3자 병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인마 그게 네 땅이 내 땅이냐라고 지랄거려요.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가 소유자임을 병 제3자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병 제3자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계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또 틀려요. 자, 추정받는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에 불과한 거예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아직 이 등기가 뭐임은 모르는 거예요.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 반증이 뭐예요? 반대 입증인 거죠.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게 반증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뭐요? 안 팔았다는 사실,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갑이 뭐요? 입증을 했다면 반증이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뭐가 됐어요? 깨졌으므로 을은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져요. 이 등기도요,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근데 추정은 깨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 앞에 이전 등기가 된 날짜가요, 2월 18일이에요. 근데 갑이 이미 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는 뭐예요? 일단은 뭐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허무인. 자, 갑의 주민등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추정이 깨져요. 자,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전 등기 전에 누가 있다고요? 소유자가 있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등기 없이도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등기해줘야 되는 게 FM이에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데 해봤자 세금만 나오니까 직접 을 앞으로 뭘 해줬냐면 보존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앞대가리 생략등기라고 해요. 우리가 중간이 빠져있는 건 뭐죠? 중간 생략등기고 이거는 맨 앞대가리가 빠져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생략등기라고. 이 모두가 대가리 두자거든요. 아, 머리 두자거든요. 앞대가리.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야, 이거는 중간 생략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등기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 등기의 추정은 깨집니다. 따라서 요 등기가 문제가 돼서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을은 소유자임을 뭐 받고 있지 못해요? 추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을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 또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각종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 앞에 붙는 것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뭐 농지에 관한 뭐 특별조치법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데 이 특별조치법은 어떤 법이냐면 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법이 아니라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법이거든요. 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게 쉬워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이면 결혼 못했죠. 지금은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제 친구가 옛날 얘기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냈는데 와이프가 동성동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애도 뭐죠? 자기 앞으로 출생신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일 때 만나가지고 야 임마 너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는데 혼인신고 못하는데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받아준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 못하다가 또 10년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 뭐죠?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이 시점이 애들이 학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요때 혼인신고하고 애들 뭐 하면은 뭐 별 문제 없다 이러더란 말이죠. 자,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어떤 법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받아주게 되는데 이러한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요. 있었다가 없었다 그래. 뭐 농지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경작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등기가 증조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로. 그래서 아니 왜 당신 앞으로 등기를 안 해서 그랬더니 등기하려고 알아봤더니 증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을 다 만나가지고 상속 안 받겠다는 각서 내지 확격서를 받아야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락도 안 되는 분이 태반이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가지고 이게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이때 보통 뭐 인후보증서라 그래가지고 보증서 이렇게 뭐 확인서 같은 걸 발급받아서 등기를 하거든요. 제 얘기 왜 설명드리냐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돼요. 뭐라고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지면
무하로 이 법을 만드느냐라는 또 원상복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어차피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기인 거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유지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대단히 장황했지만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예요. 정리해볼까요? 자, 등기라고 있으면 소유자임과 매매계약의 유효함과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권리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증이 있거나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는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황했는데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신력 공신의 원칙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오죠. 자, 이 가등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식아 네 말 어떻게 믿어? 등기해줘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인 거예요? 가등기인 거고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청구권은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해요. 따라서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를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뭐만을 말합니까?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릴 수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등기를 해볼게요. 자, 등기부에 지금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자는 내용의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정리해보죠.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건 거죠. 그죠? 또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 열심히 떠든 이 등기는 무엇만을 말하는 거예요? 본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 무엇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추정력도 인정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니까 병한테 팔아먹고 3번에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 상태에서는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가등기 하느냐? 2번. 나중에 이 사람이 합격을 해가지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준다. 따라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이 소유권은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의 순위는 여전히 뭐예요? 2번인 거예요.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 가등기와 밑에 등기에 공란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놨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청구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을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은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3번이니까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해버립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 해달라고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병등기는 어차피 등기관이 뭐 할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입니다.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다. 자,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자다.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262페이지입니다. 대표지가 나와있죠.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일단 순서가 어떻게 해요? 갑 소유권 1, 을 가등기 2, 병 소유권 뭐죠? 3번이죠? 순서가 중요한 부분인 거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식으로 소급함으로 X죠.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이지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는 건 아니에요.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없어요? 청구권도 없으니까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죠. 자, 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말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죠. 그러니까 뭘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X가 됩니다.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맞는지, 아, X거든요. X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5번. 을이 본등기라면 갑에게 청구하여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할 수 있는다. 맞죠? 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 후순위 원리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답은 뭐죠? 5번이고 4번은 우리 판례인데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물권 변동을 가져오기 위한 등기 요건을 보도록 하죠.